고구려의 대외 항쟁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볼게요. 고구려와 수당 볼게요. 6세기 말부터 7세기경에 동북아시아를 볼게요. 중국 대륙은 수가 남북쪽으로 수나라가 그죠? 남조, 북조 되어 있던 것을 통일하며 수나라가 수의 세력 확장의 위협을 느낀 고구려가 어떻게 돌궐과 연합을 합니다. 요 지역에 있던 돌궐하고 연합을 합니다. 여기가 수나라가 커지면 돌궐도 먹히고 고구려도 먹히는 건 시간 문제니까 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 간에서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죠? 백제랑 연합해가지고 그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또 힘을 합합니다. 고구려랑 백제가.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백제는 성왕의 원수를 갚으려고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는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겠지. 여기서도 짝을 찾으면 신라밖에 없겠고, 그지? 이렇게 백제로 이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조합이 된 거야. 수나라, 당나라도 조선이 이 고구려 백제까지 먹히면 왜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왜도 당연히 힘을 합합니다. 요쪽 라인으로 쓸 거야. 자, 남북, 그죠? 남북 세력하고, 그지? 동서라고 하여, 동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에 동서는 신라랑 수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까지 이어질 거야. 수나라의 침입 볼게요.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왜? 어디를? 요서 지방을. 요서라고 하면 여기가 랴오강의 그죠? 서쪽이 요서 지방이 되겠죠. 여기가 요동이고요. 그죠?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요서할 거예요. 요서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자, 주변 수가 주변으로 세력을 넓히며 고구려에 요구하니까 일단은 여기를 먼저 칩니다. 그게 어차피 여기를 먹어놔야지 여기가 뭐 철도 많고 뭐 장난 아니래. 땅도 좋고. 수의 문제가 그지 침략을 합니다. 고구려 방어하겠죠. 또그 다음에 수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113만이라는 거는. 그죠? 임진왜란 때몇명 데리고 온 거야? 16만? 일본들이? 십 몇만밖에 안 돼. 그거에 털린 건데, 113만을 데리고 온 거야, 이때. 어마어마하지, 그지? 자, 우중문의 별동대가 평양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을지 문덕이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이에요. 청천강에서 승리합니다. 대첩이라고 되어 있죠. 많이 이겼나 보죠. 그지? 대자가 들어간 거는 완전 대승을 거둔 경우나 이렇게 했어요. 자, 113만 끌고 왔다가 깨졌어. 무리한 전쟁으로, 그지? 우리나라,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이 정도의 인원을 끌고 나갔으면 승리라도 해야 돼. 명분이라도 찾아야 돼. 실리가 없으면. 거기서 뭐 약탈해서 가져오고, 뭐, 이렇게 그 나라를 지배하에 둔다거나 이러면 대박이고, 그러면 더 흥하게 되지만, 그지? 이렇게 지면은,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전쟁과 내란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료 1번부터 볼까?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요동성이 여기 있죠. 요동성. 그지? 요동의 가운데 정도에 있네요. 그죠? 요동성 함락에 실패해요. 우중문이 이끄는 30만 별동대가 평양으로 왔다라고 그랬죠. 공격했는데, 고구려의 장수 을진문덕이 여기가 그저 청천강이고 이 밑에는 대동강이겠지, 그지? 청천강에서 뭐예요?
살수에서 퇴각하는 수의 군대를 공격해서 거의 전멸시켰대요. 거의 전멸. 얼마를? 30만을 갖다가. 그지? 30만을 거의 전멸시켰대요. 대단하지요. 수나라였는데요. 그전 수나라였는데 이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초기에는 그제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당태종 즉위 후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고구려는 랴오강 국경 주위에 천리장성을 쌓아요.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당태종의 침입, 영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 침입을 합니다. 요동성, 아까는 요동성에서 막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요동성, 백암성 등이 함락됩니다. 안시성도 공격하지만 안시성에서 그지? 안시성 성주랑 백성들이 막습니다. 격퇴가 아니라 그지 수비를 한 거잖아. 그지 수비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수나라랑 할 때였죠. 여기 안시성도 있네. 안시성, 요성, 요동성, 백암성이 여기 다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연개소문이 당과 신라에 대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자 당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략하였어요. 당군은 요동성하고 백암성을 함락시켰어요. 안시성을 그죠? 공격하였으나 성주랑 안시성의 백성들이 저항을 해서 방어를 했어요. 안시성이 천리장성부터 볼까요? 고구려가 당나라 침입에 대비해서 북적, 부여상에서 비사성까지 그지? 싼 거예요. 부여성이에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싼게 천리장성이에요. 알았지? 그다음에 연개소문의 정변. 연개소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지? 제거하라고 하려고 하면 죽어야 돼? 아니죠? 먼저 치면 좋겠죠? 그지? 영유왕과 귀족들을 제거를 했어요. 왕의 조카가 있는데 얘를 보장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망리지가 돼서 뭐예요? 야, 얘가 무슨 말로만 왕이지 애기 갖다 놨는데, 그지? 대망리지가 왕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것을 연개소문의 정변이라고 그래요. 일단 왕을 지 마음대로 가른 거야. 그지? 죽이고. 그거를 구실로, 그것을 구실로, 그지? 쳐들어와요. 승리의 원동력을 봅시다. 강인한 군사력. 그죠? 뛰어난 전술. 우수한 성곽기술. 지금 성에서 저기, 방어를 잘 했잖아요. 그지? 대군을 맞이해서. 또, 아까, 이 요동의 철강지대 확보가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요동의. 아까 여기 먹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요동의 철강지대가 많아. 그걸로 어떻게 한 거야? 무기도 만들고 말에다가 철갑까지 두른 거야. 그 철갑 기병이 되는 거지. 철갑 기병. 철갑 기병을 우리는 개마무사라고 그래요. 개마무사. 우리 뭐 역사 그날 그런 거 들어봤어? 텔레비에서 하는 거? 거기에서 나왔더라고. 거기에서도 나오고 EBS에서도 나오는데 이 말에다가 그지? 이 사진
보면은 고구려의 개마무사가 있어요. 고구려 이게 개마무사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한 거는 둘째 치고 이게 무슨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 여기다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지? 화살. 화살은 맞아봤자, 그지? 화살은 맞아봤자 튕겨나가죠? 그죠? 튕겨나가죠? 그죠? 대신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도 있어요. 뭐겠어요? 싸우면. 싸움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대군들이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지? 전투를 하면 최소 몇만 대 몇만 이렇게 만날 거야. 그지? 우르르르. 그지? 그리고 붙겠지. 붙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냥 붙어? 다칼 갖고 붙을까? 다칼 싸움 할까? 물론 화살도 쏘겠지. 물론 화살도 쏠 거야, 그지? 화살도 쏘고, 창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할 거야. 그게 혼합이 되어 있어야 돼, 그지? 맞죠? 근데, 이게 둘이 이제 화살 거의 이렇게 싸울 때까지 왔는데, 이런 게 하나, 이런 부대가 있다고 쳐봐. 이런 부대가 있다고 쳐봐. 얘막 여기서 활 쏠려고 막, 얘, 우리도 활 병이 있겠지, 그지? 근데 이런 게 수백 기가 이렇게 가르고 들어간다고 쳐봐. 적의 군사를 죽이고 그래봐. 우리 편은 안 다치고 여기를 갖다 효율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네는 활을 제대로 못 쏘고 여기에 활이 막 쏘면은 이거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겠지? 같은 부대의 인원이라면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의 단점도 있어요. 기병인데 말이 느리지, 말이 힘들겠지. 이게 얼마나 무겁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계속은 못 쓴대. 이거는 경기병이 있고요. 이거는 중장갑이잖아. 중기병이잖아. 그지? 얘는 빠르게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못해. 한번 이렇게 치면은 얘는 쉬어야 돼. 말이 쉬어야 돼. 한 번만 쓸수 있는 거, 한 번만. 근데 말이 가벼운 말은 막 적진을 노비면서 하겠지. 그러다가 화살 맞고 죽겠지. 얘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 왜 고구려가 승리에 이 수랑 당의 침입의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요동 지역의 철광지대를 확보해서 그렇다. 그런 철로 이런 개마무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지? 뛰어난 전술, 그지? 강인한 군사력. 이게 그 말이야, 지금. 이런 말들이야. 그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의는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수당으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보호한 겁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따위로 밀려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밀고 내려왔는데 이때 고구려가 막지 않았다면 이렇게 수나라랑 당나라를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맞죠?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이거는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 전체를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백제 사람, 신라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지? 응? 결론은 한반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가. 그지? 신라의 삼국 통일 볼게요. 나당 동맹을 맺었어요.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합니다.
김춘추, 이 사람은 신라 사람에게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해요. 연계 소문이 거절합니다. 연계 소문이 신라가 점령한 중령 이분께 땅을 주면은 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되겠니? 그지? 그래서 실패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당나라랑 동맹을 한 거예요. 먼저, 그지? 고구려랑 동맹하려고 그랬는데, 그지? 결렬이 된 거예요. 결론은 나당 동맹을 합니다. 나당 동맹을 먼저 맺고,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백제의 멸망, 포구가 생각나죠? 그죠? 무슨 포이라니까. 소정방의 단군에게 패배합니다. 기벌포 나오죠? 그죠? 기벌포에서 단군에게 패배하고 황산벌 싸움에서 개백의 결사대가 김유신에게 패배합니다. 개백이 이끄는 백제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황산벌에서 만나요. 개백은 결사대 5천을 이끌고 싸웠으나, 그래서 신라에는 관창 유명한 화랑이 있나 봐요. 결국 패했어요. 그 황산벌이 아마 오늘날에 논산 근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산? 연산이 여기야. 무슨 위치를 다운로드를 해. 그지? 웃기지요? 논산 사는지라 황산벌의 위치를 몰라. 논산 근처에요. 알았지? 논산 근처에요. 그건 맞아요. 그 동네 이름이 아까 뭐 연산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뭐 외지 사람한테 그 동네 이름까지 중요하냐? 대충 시 정도만 봐도 되죠. 자, 황산벌에서, 기벌포에서 지고 황산벌에서 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그죠? 사비성을 수도가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고, 나당 동맹하고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해요. 연계 소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걸려다툼을 하네. 그지? 나당 연합군이 쉽게 평양성을 함락합니다. 연계 소문 사후 걸려다툼. 연계 소문의 큰아들이 남생이야. 그리고 연계 소문의 남생? 큰아들, 작은아들인가 보지? 그지? 아우들하고 남건 남는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당나라에 투항했어? 그지? 남생이. 고구려 백제의 부흥운동이야. 이렇게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한번.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도 나왔어. 복신, 도침, 흑치상지, 겉모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되게 길어요. 이게 뭐 인터넷 찾아보면 장난 아니게 길어요. 그죠? 그것까진 다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시험에서는 뭐를 알아야 돼? 백제 누구, 지역은 어디? 응?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여기 있는 거라도 암기합시다. 백제의 부흥운동이요.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일으켜보자라는 거잖아요. 주도 세력은 복신도침이에요. 흑치상지예요. 임전성에는 흑치상지. 복신도 주류성이에요. 부여품을 왕으로 추대했네요. 이쪽에서는. 경관은 똑같아요. 지도층의 분열. 그죠? 또 백강전투 외에서 지원을 했는데 졌대요. 실패했어요. 백강전투에서 져서. 그지? 고구려는 권모잠이에요. 한성의 권모잠. 권모잠은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네요. 오골성에는 고현모예요. 알겠죠? 신라의 도움으로, 오, 신라가 웬일로 도움을 줬었네요. 여기까지도 외워야 되겠네요. 한때 평양을 탈환했는데, 여기도 지도층의 분열로, 그지? 내분으로 실패했네요. 이후에 고구려 유민 대부분은 신라와 발해에 흡수되었대요. 요게 중요하죠. 고현무는 여기가 오골성, 그죠? 권모잠은 한성, 그죠? 한성이 저쪽에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안승. 안승은 아까 누가? 권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그랬지, 그지? 이건 따로 외워야 되겠네, 그지? 스토리가 있나 봐요. 복신도, 주류성의 복신도침, 임전성의 흑치상지, 그죠? 그 정도 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 지도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되겠네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후에 각국의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했는데요.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가 중심이 되어 단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했으나 지도층의 분열로 실패했어요.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한때는 그저 평양을 탈환했어요. 한때 평양까지 탈환했어요. 이야, 되게 웃기네. 아까 권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안승이 권모잠을 죽여? 무슨 완전히, 그지? 내분이네요, 한마디로, 그지?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항복하는 등 내분이 일어나서 아무튼 실패했어요. 이 금마전은 신라에서 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나라래? 나라. 나라. 지네들은 나라라고 하겠지만 나라라고 하기엔 쪽팔리죠. 그죠? 맞아? 보덕왕, 금마전은 어디를 말하는가? 보덕국. 신라의 보호국이야. 전북 익산이래요. 권모잠이 안승을 고구려 지도자로 모시고 당나라에 대항해서 부흥운동을 했는데 갈등이 있었대요. 그죠? 안승과 갈등으로 안승에게 피살당했대요. 안승은 신라로부터 원조를 요청하고 신라에서는 신라의 대당 전선, 이렇게 싸우고 있었잖아. 그지? 같이 싸워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워주니까 조금 대우를 좀 해준 걸 뿐이야. 그지? 그래서 금마저 현재 여기에 살게 하고 고구려 왕으로 한 거예요. 양미? 쌀이인가 보지? 쌀을 보내줬다라는 거는가 보네. 그죠? 보덕국이래요. 그래서 거기. 금마저 보덕국
금마저가 뭐라고? 전북 익산에 있는 건데 나라 이름이 보덕국이야. 그때는 금마저라는 동네겠지, 그지? 금마저라는 동네에 안승이 왕 뭐라고? 고구려 그 신라의 보호국이에요, 나라예요. 알겠죠? 그 정도 보고 나당 전쟁.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에 지배야심을 가졌어요. 웅진도독부, 안동도호부, 계림도독부가 있어요. 도독부랑 도호부가 있네요. 웅진은 백제 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는 웅진도독부를 세우고 고구려 옛 땅에다는 안동도호부를 세우고. 그리고 계림도독부는 신라에다가 한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에 다 있는데 이 당나라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고구려 쪽에 가깝지 위치가. 여기만 고구려 쪽이 도호군이에요. 도독부는 점령한 지역을 설치한 지방 통치기관이고요. 도호군은 당이 변경해 설치한 최고 군사기관이에요. 도독부를 관할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예요? 점령 지역을 지배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상 뭐예요? 도호부가 고구려를 건너가야지 당나라가 있으니까 그쪽에 도호부가 있었던 거예요.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 그지? 아까 안승이 보덕국을 만드는 걸 그지? 지원을 해줬죠. 왜? 이게 같이 싸워주니까 해준 거예요. 사비성이 주둔한 당군도 몰아냅니다. 백제의 옛 땅을 장악하고요. 신라가 매소성하고 기골포 싸움에서 대승을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금강 하류에 있는 게 기골포예요. 매소성은 당나라의 20만 대군을 격퇴했대요. 삼국 통일의 한계랑 의의를 보죠. 통일 과정에서 외세인 당을 끌어들였어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배운 거죠. 그리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지역에 땅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죠? 옛날 고구려 땅을 다 뺏긴 거예요. 그죠? 여기죠? 대동강이 여기잖아요. 대동강이 여기고 이 원산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툭 잘린 거예요. 툭 잘린 거예요. 그치? 맞죠? 그렇지만 자주적 통일이에요. 마지막에 나당 전쟁할 때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하고 힘을 합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민족 최초의 통일 맞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이 형성되기는 했어요. 보덕국,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가 고구려 완승한테 그저 전북 익산에 세우게 한 나라가 보덕국이다. 그죠? 보덕국이다. 그 정도.